야, 왜 이렇게 공감되냐? 안녕하세요 선생님들, 밤비 도빈입니다. 저희가 오늘 볼 영상은 파리타 이젤님이 들려주는 하모니 이슈 요거 비긴 어게인 무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. 자, 그럼 이제 다음 무대를 또 누가 해주실 건가요? 다음 무대는 저와 파리타. 와 진짜 진짜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. 비주얼 여자 멤버 장카, 서륜, 장원영, 카리나, 서륜. 저도 파리타도? 처음에 아니 근데 파리타도 껴야 될 것 같아. 껴야 돼.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좋았어요. 왜냐면 제가 데뷔하실 때 영상들이 다 올라왔거든요. 근데 아 너무 잘하신다. 그리고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 왜 이렇게 착해 보이지? 너무 제가 좋아하는 두 분이었어요. 최애였는데 너무 주접을 많이 했나.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했고 삼촌들 마음이 벌렁벌렁한다. 너무 잘. 아 언니도 잘하잖아요. 와우. 아 지금 남자분들 표정 봐. 진짜 진으로. 이슈라는 곡인데요. 엄청 차분한 사람 같아서 파리타는. 뭔가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을 것 같아.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어요. 그래서 파리타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불러보려고요. 서로에게 뭐 주고받는 느낌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. 어려운 곡인데. 아니 파리타는 솔로로 있을 거나 더 빛나. Judge me if you dare me, I'll judge you too. No, you don't judge me. 오, 두 분 합 되게 좋다. 목소리야. 이재민도 이쁘시다, 엄청. 오! 야, 왜 이렇게 공감되냐? 남자들만 할 수 있다. 맞아, 맞아. 와, 이분 누구야? 이젤님이래. 화음 잘 넣으신다. 와 잘한다. 와. 이거 파리타님이 노래를 비긴 어게인 나와서 자기 실력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.
와우. 오. 나이스하다. 박봄 생각난다. 파리타님은 YG 가수 중에 박봄에 가장 근접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티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.